2부 바로 가겠습니다. 2부 바로 바로. 아, 2부 오늘 주제가 기쁨이어가지고 대충 좀 찾아봤더니 통계로 보는 주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1부 잠깐 얘기했지만 어이 재밌더라고. 그래서 9세까지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최고조가 되고 94세까지 점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이었다 0 찍는 건 아니고 아무튼 더 상한치를 못 친대요. 왜지? 근데 왜 그러지? 그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 그때까지가 아무튼 최고조래요. 왜냐면 그 음식 같은 것도 5살인가? 뭐 6살 때까지 먹은 그거에서 더 안는대며. 그래서 어렸을 때 음식을 많이 맛있는 걸 먹어야 계속 그게 간다 하더라고. 미각의 기억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 나이대가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 축구 같은 것도 그래서 드리블 어렸을 때 안 배우면 나중에 안 늘더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 때 그때까지 안 배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난 글렀네. 근데 아무튼 기쁨은 이거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건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서 어렸을 때 불행한 크레들이 계속 불행한 이유가 그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혼자 생각인데 왜냐면 기쁨의 한계치가 이만큼이었던 사람하고 어렸을 때 행복 정도가 좀 낮은 친구면 살면서 이거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비슷하게 가더라도 올랐던 사람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좋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진짜? 왜 날 그렇게 보면서 슬프냐 그래. 나 견딜만 해 이 사람아. 아무튼 그래요. 9세면 너무 빨리 아닌가? 제가 한 게 아니고 내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9세 때 100을 찍고 가는 게 아니라 9세 때가 모든 인간들의 이제 최대 행복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100이고 뭐 50이면은 이 사람은 9세 때 50이면은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어.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 뭐 자극되는 그 범위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 근데 뭐 쾌락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 도파민 분비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과학적 거기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뭐 지금 제가 연구한 게 아니니 갖고 온 거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보면서 이 생각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다들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 자기가 좀 즐겁다고 생각하는지 기쁘다고 생각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행복합니다. 야 그분도 요즘 해병대 그 나가가지고 김웅 씨처럼 헛소리하고 다닌다 그러던데? 그렇다 네. 이분이 누군데요? 누군데요 그게? 그 유난기. 아 유난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윤복희 언니의 오빠. 아 이분이, 진짜요? 이분이 뭐 한다고요? 지금 그 김흥국처럼 김흥국? 어 김흥국도 지금 해병대 나가서 아, 뭐. 해병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김흥국 아저씨 옆에서 같이 어머 으쌰으쌰 한다는데 뭐 그러고 계시다고. 아무튼 좀 즐거운 삶을 살고 계세요? 기쁜 삶 살고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저는 기뻐요. 어 그래요? 내일 죽어도 될 정도로. 오 진짜? 우와. 오. 상위 거의 0.1% 아니에요? 그 정도면? 모르겠네 이거는. 왜 즐거운데 왜 내일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즐겁게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아 그럼 좋지. 이 상태로 계속 더 오래 살면 여한이 좋지. 없다 이거지. 어. 여한이. 만약에 내일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불치병 때문에 내일 죽을 거예요라고 해도 나는 뭐 아 이거 해볼 걸 저거 해볼 걸 이런 건 아직은 없어서 저는 부영을 해서 행복합니다. 되게 멸시와 조롱의 눈빛으로. 저는 즐겁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그냥 살아간다. 그 살아가는 와중에 조금 즐거운 일도 있다가 좀 힘든 일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지. 근데 제 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지금 8살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남았어 아직.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늘 행복해 보여.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미취학 아동인 8살? 예, 예.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에서 그 정도 선에서 애들이 확실히 기쁨과 행복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 근데 그때는 뭐 슬플 일이 아빠가 엄마가 혼내는 거 말고는. 그렇지, 그렇지. 야, 걔네 나름대로 또 뭐 있겠지 희노애락이. 천공 생각도 하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빠한테 그러니까, 혼날 때 빼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뭐 심하게 혼나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 걱정이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다 기쁨을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뭔가 기쁠 일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알바 씨는? 전 즐거워요. 저도. 어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뭐 딱히 즐거운 건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상태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기쁨을 느껴도 이게 길게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짧게 가지.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뻤다가 많은 거지. 이게 애 보고 있으면 얘는 하루 종일 기쁘거든. 그럼 즐거운 일은 뭐예요? 즐거울 때는 언제예요? 즐거울 때요? 어제 마지막 골든골을 넣었을 때? 축구? 일요일마다 조기축구하거든요. 요 상태 되면서 아이고. 근데 어제는 진짜 아니 이렇게 내가 선 자리에 계속 서는 수비 상대편 수비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애가 젊어. 너무 안 뚫려. 미쳐버리겠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한 1분 남겨놓고 걔를 해냈다. 해결하고 넣었거든. 마지막에 그때 잠깐 행복하더라.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죠. 마지막에 한 골 딱 넣고. 그런 건 이제 찍었다가 장례식에 틀어야지. 고인의 생전 쩌는 근데 영상. 원래는 조기축구에서 골 넣어도 이렇게 세레머니 안 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할 뻔했어. 아우 씨 봤냐 막 이러면서 할 뻔했어 나도. 그럼 언제가 제일 좋아요? 뭐 할 때가? 그냥 평상시 좋다 이거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무조건 행복하다 이런 거 말고 뭐 할 때 제일 좋냐고요? 요즘에? 요즘에는 내가 일한 거보다 더 많이 벌 때? 돈 벌 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 이 정도까지 일 안 한 거 같은데 돈을 버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들 때. 아니 회사 다닐 때도 그랬었어. 회사 다닐 때 이제 승진을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일 안 한 거 같은데 돈을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 연봉을 올려주네. 진급을 막 시켜주네. 약간 이럴 때. 저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야 될 텐데. 저도 최근에 그거 느껴요. 지금 출근 안 하고 있는데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건 너무 개꿀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나 이렇게 똑같이 했었거든. 그리고 그 전에도 똑같이 했었거든. 근데 월급을 더 줘. 근데 아 바뀐 건 없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었거든. 근데 대리 때는 그때 이만큼 안 줬었거든. 원래 일을 하면 한국은 일을 주니까. 그만큼 이 숙련도가 늘어나서 이제 실력이 더 늘어서 쳐준 거 아닐까요? 물론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숙련도도 그닥 뭐 그렇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뭐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전체적인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주는 것 같아갖고 밀키 형이었으면 재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행복해지더라고. 또 다른 분들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40%가 나온 게 있거든요 조사가. 뭘 할 때 행복한지. 근데 나 이거 보고 좀 충격 먹었거든. 뭐 할 때 행복할 것 같아요? 40%가요? 혼자 있을 때. 밥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가 한국이 기혼자한테만 혹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집에서 그래서 세계 38개국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40%. 그 고독사가 왜 있어 근데? 아니 내가 요즘에 그걸 느껴. 혼자 그러니까,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할 거 아니에요. 독거만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전체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집에 혼자 있을 때래. 그래서 40% 이거는. 그만큼 사회에서 이제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회사도 하도, 있고 하도 많이 만나니까 잠깐이나마 자기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40% 나왔어 이게 그러던데 아무튼 신기하다. 그러면 명상을 하면 기쁘고 즐겁겠네. 그런 사람들은 더 명상도 안 해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아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것도 어떻게 혼자 있는 거지 그냥 약간 사람들하고 있지만. 이동을 하는 와중에는 이제 온전히 그 시간은 그냥 나만의 시간이에요. 귀 막고 그냥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내가 요즘에 행복한 게 그럼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런데 돈까지 들어와. 그거네. 그거야.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혼자 있는데 돈까지 들어와. 최고지. 꿀인데. 그리고 이거는 비슷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가장 행복한 요일은 언제 것 같아? 요일? 금요일. 금요일? 이거는 똑같이 나온 요일이 토요일. 금토가 37% 똑같이 나왔더라고. 금토. 좀 의외더라고 근데 아니 왜냐면 난 왜요? 일요일이 제일 싫었을 것 같거든. 근데 일요일이 세 번째고 가장 안 좋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일이 화요일. 맞아. 화요일 왜? 화요일이 1%야. 화요일이 뭔가 뭐라 하지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월요일을 시작했는데 좀 더 피곤한. 뭐 그런가 봐. 약간 그치. 그런 느낌. 일요일은 그나마 금토 일은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버틸만해. 월요일은 4위야. 우와. 월요일은 버틸만해서 월요일은 일은 했어. 근데 다음 날은 이 피곤이 그대로 이어지잖아. 화요일이 최악이래. 그리고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래서 전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회의는 웬만하면 화요일 날 잡았어. 그래서 월요일이 월요일이 더 싫지. 가뜩이나 싫은데 내일 회의 준비도 해야 되는 거야. 월요일 날. 저는 만성 피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히 어느 요일이어서 뭐 덜 피곤하네, 더 피곤 뭐 안 피곤하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마음적인 것도 있고 뭐 할 때 그래도 자기가 느끼기에 돈? 거의 돈인 것 같아요. 돈이지 않을까? 그게 2위에 2위. 건강? 건강이 1등이겠지. 노력이래요. 노력. 그냥 일단 노력? 즐길 생각을 못 한대요.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즐길 생각을 못 한다가 1위고 그다음에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두 번째가 돈. 세 번째도 뭐 얘도 돈이야. 경제적인 여유인데 이거는 아까는 즐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 거는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 거 경제적 여유가 없대요. 자기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없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뭔가 재밌고 즐거운 일을 다른 일을 한 다음, 그러니까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하는 여가 활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 그렇지. 그래 이게 여가 활동이 아니고 이게 주 활동이어야 돼. 그러니까 쪼개고 아끼고 시간을 내서 내가 재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시간 남아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유럽 애들처럼. 여행 가려고 일을 해야지. 그래 나이트를 가려도 돈 쪼개고 아껴서 나이트를 가고 김밀키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지. 뭐 시간 남으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게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낀 기억이 혹시 있는지. 만약에 잘 없지 않아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나도 이거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처음에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기쁨도 찾아보고 한 건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죠. 엄마가 얘기하는 엄친아 만약에 존나 얘기하잖아. 저 자연은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맨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새끼가 수능 날 배가 아파서 그날 만약에 시험 못 봤어. 그럼 혼자 괜히 이 새끼 쌤통이다. 나 걔랑 만난 적도 없는데 아니,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 아 근데 그건 좀 너무 크다. 수능 뭐 망치고 이런 건. 근데 아무튼 여기 예시를 그렇게 해놨더라고 얘네가. 근데 그런 쌤통이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사람들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경제적이거나 자기 분야로 관련이 돼 있는 거를 그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되면 내가 쾌감을 느낀대요. 그게 자기 경쟁자가 없어지면 쾌감을 느낀다고. 경제적이면 더 많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지면. 경쟁자라고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훨씬 더 그게 굉장히 쾌락이 된대. 약간 납득이 되네. 본능적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 피는 얘기하고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관념에서 그 아줌마들 막 전년 죽일년 있잖아. 그게 그런 관점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는 뭐 그걸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그래서 밀키 형이 하는 방식이 약간 그걸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트를 가는 게요? 그 분야에 노력을 하면은 그게 좀 없어진대요. 노력? 노력. 그러니까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그게 실력을 늘리는 쪽으로 자기가 만약에 얘가 되게 잘 되고 있어 어떤 분야에서 근데 내가 그거를 너한테 질투를 느끼거나 네가 안 됐으면 해. 근데 그거를 잇는 방법이 내가 그거에 몰두해서 내 실력이 올라간다고 내가 자각을 하면 이게 없어진대. 긍정적인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질투 아니에요? 질투? 질투. 질투가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긴데 같은 분야에서 저쪽이 그게 내가 경쟁자라고 위협이 되면 그렇게 느끼고 그다음에 얘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걸 기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야 그럼 슬프다 좀. 그래서 봐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내가 싫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걸 고를래. 졸라 붙여주세요. 결국엔 질투가 사랑을 이기는 거네. 졸라 안 되는 걸로 해서 졸라 안 되는 거. 아 근데 진짜 질투가 그 가장 좀
강렬한 감정이라고 들었어요. 제일 뭔가 사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런 게 질투랑 분노 같은 그런 선택도 있었잖아요. 뭐 내가 10억을 받는 대신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1억을 받나? 뭐 이거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거 가지고도 막 논란이 있었는데 어. 대세 여론이 뭐였어요? 그래도 받는다고만 액수가 다르니까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걸 그 정도는. vs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괜찮냐가 끝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너 이렇게 뭐 한심하다는 아니 그게 그 실험 아니 이 이거는 뭔가 밸런스 붕괴인 것 같아서 아, 아니 그 실험이 그거였어요. 나한테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둘이 나눠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 원을 줘도 되고 10만 원을 줘도 되고 5만 원을 줘도 돼. 근데 이쪽에서 오케이 하면 그 돈을 갖는 거야. 노 하면 둘 다 못 갖는 거지. 근데 내가 5만 원 5만 원 줬을 때는 대부분 오케이 해. 심지어 이제 내 5만 원보다 더 주면 오케이를 하는데 내가 만 원을 주잖아. 그럼 이쪽에서 노 해버리는 거지. 내가 만 원 노 하면 본인도 만 원을 못 받거든.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싫어라고 해가지고 아 둘 다 망한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실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평 그 평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이거를 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공평에는 지금도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기쁨이나 질투가 들어가면은 그게 저쪽이 차라리 안 되는 게 내가 기쁜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지. 어, 그러니까 얘가 9만 원 가져가 내가 2만 원 못 받아도 쟤 8만 원 주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질문이 반대였나 보네. 내가 1억을 받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10억을 받는 거를 할 수 있겠냐 안 했겠냐네. 공짜로 아, 공짜로 만약에 아, 이런 비슷한 질문이 런닝맨에서 한번 밸런스 게임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요 실험은 있어 이거는 한번 했었거든.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은 업계에서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여도 이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가 힘들다라는 건가? 그렇다고 얘기가 나와요. 일단 여기서는 왜냐면 그리고 거기에 같은 분야인데 그거에 경제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그게 더 인정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렇대요. 아무튼 여기서 뇌과학에서 나오는 거는 그럴 그렇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같은 분야인데 이 친구가 잘 됐어. 근데 명성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돈도 더 벌어. 같은데 돈까지 만약에 많이 벌었어. 이러면 거기서 질투가 많이 유발된대. 그러니까 그 똑같 내가 아까 했던 일이랑 똑같은 거잖아. 같은 업종이 있어. 얘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애야. 얘는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야. 얘가 이 업계에서 성공하는 걸 바라느냐 얘가 이 업계에서 매장되는 걸 바라냐 저 새끼를 없애주세요. 무조건 매장이야. 저 새끼를 없애주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 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좋은 거니까 바보냐?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거는 무조건 좋은 건데 어, 상대방에 대해서 질투랑 어떤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재밌는 실험이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벌어진 게 아니고 소설을 읽어줬대요.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너야. 얘기를 들어봐. 그러면서 네 친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라고 했을 때 이 그 뭐죠 MRI 있잖아요. 자기공명장치에서 머리에서 뇌에서 반응하는 걸 봤더니 이건 소설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바꿔준 거야. 박부장은 이렇게 했어. 그다음에 뭐 알바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그때 질투를 유발하는 데가 그냥 소설인데도 거기서 그게 막 나온대.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자기의 그 힘들게 하거나 질투가 어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어 뭐 이건 좀 뭐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를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1등이 안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아, 나한테 1등이 안 되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 그거를 왜냐면 너무 1등으로 돼 있으면 삶을 살 때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열심히 해서 노력을 쌓아가지고 실력이 쌓이는 방법을 자기가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거나 뭔가 해서 이렇게 올라가 연마가 되는 순간 그거를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느끼는 질투나 그게 좀 내려간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게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기회 되면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서 이거 누가 그냥 한 거 갖고 와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박 부장의 알아수다 수다. 오늘 기쁨이잖아요. 네.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배설의 기쁨이잖아. 어, 그럼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예전에 그 불박에서 어떤 사람이 블랙박스에서 어떤 사람이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역주행해가지고
좌회전하고 막 간 거야. 그래서 어, 저 사람 뭐야 하고서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저 앞에서 휴지 들고 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인정이다. 저건 인정해줘야 된다. 저건 봐줘야 된다. 근데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이모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이모가 되게 급한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가니까 뒤에서 조카가 빠빠빠빠빠. 그거 이모가 들릴까? 안 들리지. 안 들리겠지. 모든 구멍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올해 프랑스 네. 프랑스 올림픽. 자, 올림픽이 올해잖아요. 네네. 네. 유럽을 뭐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갈 계획이신 분도 있겠지만 유럽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맞아. 잘 없고. 그래서 왜 유럽은 왜 화장실이 별로 없나 이런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이 모든 세상에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어. 다 이유가 있어. 알았냐? 어, 되게 꼰대 같네.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냥 길바닥에 버렸잖아요. 네.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고 용변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양동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요강 같은 거에 싸서 창밖에다 그냥 버렸어요. 화장실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 용변을 그냥 그 똥오줌을 그냥 밖에다 버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예를 들면 더럽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서? 아니요. 그 이유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버리다 보니까 그 생겨난 게 양산이랑 하이힐. 그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 그 똥 피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긴 거고. 그러면은 얘네가 왜 그런 인식이 생겼냐? 예, 원래 이제 그 유럽 쪽의 문화의 원류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로마하고 그리스 쪽이잖아요. 네네. 로마는 그 왜 잘 돼 있었어요. 그 수로 시설도 잘 돼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내에 공용 화장실 한 400개 정도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오, 옛날에도? 네, 옛날에. 오. 그만큼 잘 돼 있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 유럽에서 이제 중세 시대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이제 번창하게 됐잖아요. 네. 기독교의 가장 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걸 뭐든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 그 똥 오줌까지도 똥도 포함이야? 너무 좀 진짜 먹고 싶다고 먹으면 안 되고 싸고 싶으면 싸도 안 되고 하고 싶다고 막 해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돼. 뭐든지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거는 다 막 컨트롤 해. 야, 나오는 걸 어떻게 막어? 혈. 장문혈, 장문혈.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심화된 게 뭐냐면 국교하고 신교 그 둘이 계파가 싸우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가 더 신심이 더 세냐? 아 누가 더 똥독이 오르나요? 참느냐? 누가 더 신앙을 깊게 믿느냐? 그러면은, 아 참는 걸로? 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더 우리는 더 금욕해. 우리 이 정도까지 금욕해라고 하면서 씻는 것도 씻는 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컨트롤하면서 그 안 씻고 안 싸고 하는 게 이제 신앙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막 그런 데를 막 퇴폐적이라고 막 그렇죠. 욕했잖아요. 목욕탕에서 여러 사람이서 이렇게 옷을 벗고 들어가서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퇴폐적이다라고 그래서 향수도 발달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씻다 보니까 향수가 발달하게 된 거고 똥도 안 싸고 하다 보니까 집에 화장실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지금도 유럽 가면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잖아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공용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그래서 화장실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유료 화장실 개념이 있게 된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야, 이 새끼들 전 세계를 약탈하고 다니면서 그거 지을 돈이 없어? 그 토일렛의 그 유래도 예전에 그 공중 화장실이 아예 없잖아. 집에도 없으니까 공중 화장실도 없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밖에서 싸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일이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와 망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바켓을 하나 줘요. 그리고 거기다 싸거든. 그 사이 그 가려줘. 망토 이렇게 가려주는 거지. 아~ 와. 그 망토를 토일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토일이 이제 긴 망토 이런 거를 토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 거기서 토일렛이 이제 거기서 유래됐다. 야. 라고 기가 얘기가 있죠. 토일 하면 야.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시대에는 그 굉장히 그 화장실이 잘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그 지금은 이제 휴지로 이제 볼일 네. 처리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뭘로 했는지 아세요? 그 나뭇잎? 뭐 나뭇잎으로도 하고 뭐 했는데 뭘? 그 돌 조각으로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뭘? 아, 네. 야. 그 뭐 깨진 도자기. 그릇 네. 이런 거 이렇게 좀 뭉툭하게 갈아 가지고. 아. 나만 엉덩이 힘들어 한 거예요, 지금? 뭐 조각돌 이렇게 둥글둥글한 조각돌 이런 거 말고. 아, 그건 말고. 예.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만 발가락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긁어내는 거지. 나만 상상하고 있는 거야? 손 깨끗하게는 안 닦였겠네요. 그래서 피로 씻는 거지. 네, 피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세식.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세식 화장실은 그런 걸로 이제 손 물로 닦는 거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것 위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흑사병도 창궐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죠. 야, 그렇구나.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사막 이런 데서는 모래로. 그래도 좀 거기는 그래도 뭐 좀 뭐 그건 좀 이렇게 과학적인 반에 묻혀서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 걔는. 근데 돌멩이는 아니 뭔가 상상을 해서 사막은 안 된다. 사막은 여기 비탈길을 그치? 그냥 쭉 타고 내려오면 그러니까 쭉 해결이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돌멩이 야 세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저쪽 그 저 왼손으로는 용변 처리하고 이런 문화들이 아직 남아 있는 이유가 다 보통 이제 물로 씻는 게 제일 깨끗하고. 휴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쓴 데는 이제 종이가 이제 중국에서 발명이 됐으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아주 그 좀 돈이 많다 비단 그래 뭐 비단 쓴다 예, 이런 걸로 닦고 이제 종이가 나오면서 이제 종이 휴지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하긴 근데 우리 옛날에는 신문지 이렇게 그래 비비다 가지고 비벼서 달력 같은 거 그냥 쓰긴 했어요. 더 옛날엔 그 동아줄 해가지고 그 사이로 막 비비고 다녔잖아요. 줄을요? 옛날에 동아줄 그 같은 거 줄팬티 티팬티처럼 뭐 휴지로 썼던 거는 그런 뭐 줄 동아줄도 있고 새끼줄도 있고 그리고 옥수수대 이런 것도 쓰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는 해면이라고 있거든요. 스펀지 같이 생긴 그 바다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갑자기 좋아지는데 질감이 스펀지 네, 그거를 이제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놔두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건 공통으로 썼다라고 공통으로 네. 아 같이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헌에 안 남아서 보니까 이제 그걸로 청소용 도구였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 돼지가 핥아 먹었다고 하는 그 똥돼지도 뭐 그런 건가? 똥돼지는 근데 핥아 먹은 거 아니고 그냥 그건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우리가 지금은 떨어뜨리는 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똥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떡해. 제주도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동아시아 쪽에 이제 널리 퍼져 썼던 그런 돼지 사육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그런 형태가 이제 중국에도 있고 일본 가면 오키나와에도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토시라고 해가지고 정식 화장실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화장실도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이 있고 이제 안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미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 안에서 볼일을 보고 그 밑에는 이제 돼지가 있고 네. 볏짚을 깔아놓고 이제 인분하고 돼지의 그런 배설물이랑 섞여가지고 비료로 쓰는 거죠. 그거 이제 똥돼지라고 부르는 거였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키우니까. 그렇죠. 아니 옛날 어디서 뭐 핥아 준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 뭐 아니 있어서 진짜 내가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뭐 자료 들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애들이 볼일을 보면 똥꼬를 개들한테 주면 개가 이렇게 핥아. 뭐 그런 식으로 뭐 있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아들인 경우에 개가 물어. 아 물어버리면 안 돼. 브라를 물어가지고 고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손으로 잘 막아줬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도 나는 돌로 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그러니까 돌은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생각하는데 그게 조지는 거지 뭐 닦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 시절에 그거밖에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뭘. 아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당연히 못하지만 그 시절 때 태어났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계속 엉덩이 힘들어가지고 아까부터
너무 아팠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호자라고 그 국립부여박물관의 마스코트 중에 하나가 호자라고 있거든요. 호자? 오, 모르겠네. 호자가 뭐냐면 신라시대 때 있었던 요강이에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스코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호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으니까. 보노보노 다른 버전이네. 그게 그거 느낌. 아니에요. 뭐 마스코트 몇 개 정해놓고 이제 투표해서 골라라 그랬는데 이 박물관 측에서는 다른 게 되겠지 했는데 아~ 사람들이 다 저 이거 봤어요. 그 뽑은 그거죠. 아니 그 오히려 반대예요. 아, 반대예요? 네. 박물관 측에서는 호자 마스코트를 되게 귀엽게 그려가지고 이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응? 일단 요강 이렇게 생각을 아, 해가지고 네. 이게 꼴찌가 된 거야. 아, 응? 아 그래요? 4위예요. 호자가 4위가 된 거예요. 아, 네, 네, 네. 1위가 그래, 나한상이래. 네. 그래서 그 부여박물관 쪽에서 이 스토리를 하나를 입힌 거지. 천대받던 호자가 아 호자한테 호자가 이제 성장해가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호자 너무 귀여운데요. 이제 보니까 되게 귀엽게 잘 그렸어. 되게 잘 그렸게. 아니 그럴 거면 투표는 왜 한 거야? 맞아. 기본상 그냥 호자를 내세우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올해나 뭐 다음에 유럽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유럽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장실이 많이 없다. 그리고 유럽 쪽이 물에 석회가 많아가지고 수도관도 잘 고장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든대요. 그래서 돈 받는 데 있으면 좀 깨끗한 화장실이구나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 될 것 같아요. 난 오늘 돌멩이 이후로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거기에 몰입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픈 것 같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돌멩이도 아니고 깨진 그러니까 도자기. 그러니까 깨진 거. 나 그래서 제가 약간 맨들맨들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서운해 죽겠네 지금까지. 맨들맨들하게 갈아떼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플 것 같지 않아? 원래 그 좀 약간 동글동글한 애들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와 어떻게 생각해도 힘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에 인정받고 있는 협회가 하나가 이제 화장실 협회. 우리나라에 있어요. 맞아. 화장실... 아,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에 세계 화장실 협회가 우리나라에 본부로 있어요. 아~ 수원에. 근데 요 협회가 너무 미친 듯한 열정과 광기로 맞아. 일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화장실의 이 시설이 탑클래스지. 탑클래스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휴게실, 휴게소나 막 이런.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쪼그려 앉는 그 변기였잖아요. 네, 네. 좌변기가 아니라 그 이걸 다 또 교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의 문화를 되게 많이 개선한 화장실 옆에가 아무튼 있습니다. 똥 눌 때는 그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가 직장 더 좋다고는 하는데. 좋다고는 하던데. 근데 난 이제 못 쓰겠더라. 화변기라고 하잖아요. 그거 난 못 쓰겠다. 힘들죠. 무릎 아파서? 근데 그거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잖아. 이제 아예 적응 못 하겠어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군대에서 충분히 봤어.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왜 물 내리고 막 이럴 때도 엄청 세균이랑 막 이런 게 엄청 퍼진다고. 아 위로 튄다고 하죠. 근데 그건 뚜껑이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 갔던 사람들은 기억하실지 나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격장 같은 데 가면 되게 안 좋은 화장실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근데 유격이 항상 여름에 있잖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물이 그 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거기 가잖아. 그럼 한번 싸고 옆에 피해야 돼. 통 튀어 올라와. 아, 튀어 올라와서? 물이 튀어. 그래서 강제 금욕하게 되잖아요 거기 유격장 가면. 아, 어떻게든 안 참아. 그래서 참아보자. 화장실을 안 쓰고 그냥 다들 뿔뿔이 산 어딘가로 막 흩어져 막. 차라리 노상. 차라리 그게 낫다. 그리고 그 안에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 정말 상상 못할 냄새가 나더라. 열기와 함께 막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언제 시골 살았으니까 재래식 화장실 이런 거는 써봤거든요. 그 정도 급이 아니잖아 근데. 아 근데 와 지금 그 정도 급이 진짜 아니야. 내가 다른 게 뭐예요? 그냥 제대 뭔가 주기적으로 치우지를 않아서 그런가? 관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아니, 군대는 그래. 군대가 군대는 원래 그래. 그 아까 유럽에서 똥 싸고 밖으로 버렸다 했잖아요. 그 건물로 그냥 다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밖에서 그 안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쨌든 그것도 비우고 이렇게 하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차오를 테니까. 유격장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막 땅을 파서 임시로 만들어놓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럼 나중에 끝나면은요? 덮어요? 그냥 땅 그냥 덮는 거지. 그런가? 아니 화장실이 있긴 있었는데. 화장실이 있는데 워낙에 저희는 없어가지고 파가지고 이거 세워놓고 쓰고 그랬어. 아 맞아. 임시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네, 가져가서. 아니 그 땅을 파서. 아 파서. 이렇게 가리고 가리고 해서 여기가 화장실이야 이렇게. 아 그럼 마지막에 그냥 묻어 땅에? 거기 훈련 끝날 때 그 흙을 묻죠. 흙으로 그냥 묻어버리죠.
근데 그게 내년 되든 또 없어지긴 하겠다 비우고 하면. 뭐 아주 얕게 파는 건 아니니까. 꽤 깊게 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아 진짜 그 지금 우리들이 갖고 왔던 그 군대 화장실 한번 가보면 기겁할 텐데. 그리고 거기 남자 화장실 갑자기 생각하는데 다 손 싸는 걸로 돼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은색으로 쫙 돼 있는 거. 어, 하나씩 돼 있는 게 아니라 야외 화장실은 여자들 그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서로 오픈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로 치면은 일렬로 엉덩이를 반대쪽으로 대고 다 싸한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서서 이쪽을 뭐 다 싸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니지 그냥 칸막이가 그냥 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국 화장실. 어 그런 식이지. 아 중국은 그래요? 아직도. 아 그런 데 네. 많아요. 아직. 아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나는 거는 중국 갔을 때. 네. 없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아 칸막이가? 어, 아니 그것까지 오케이. 왜냐면 아주 좋은 휴게실이래. 그래서 고속도로에 있는 괜찮은 화장실에 가서 갔는데 문이 다 없어. 날 데려가는 사람이 여기서 싸라.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다. 어. 문이 없다는 게 입구에 문이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입구에? 칸막이는 다 돼 있는데 칸막이 앞에 문이 있어야 돼. 문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뜯은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중국은 도대체 왜 문을 역한은 있고? 역한은 있고. 그래서 확인하려. 그래서 괜찮아. 여기 아주 좋은 거니까 싸라고 했어. 그래서 근데 그거 못 사겠는 거야. 왜냐면 애매하기도 했거니와 못 사겠어. 그래서 신경 쓰이지. 아니 그 그냥 뭔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심할까 했어. 갔는데 이제 배가 아파. 그래서 어, 화장실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진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군대 화장실처럼 되는데 깨끗해. 근데 가운데 옆에 돌이 있고 가운데가 파여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에서 사람께 내려오는구나. 어? 뭐가? 그러니까 파여 있잖아. 파여 뭐가 파여 있다는 게 뭐예요? 땅이? 어, 아, 땅이 이렇게 싸는 데가 이렇게 파여 있는데 이게 네 칸만 파여 있는 게 아니고 쭉 연결이 돼. 아니 여기 칸이 다 없어. 그냥 그거야. 옆에 사람 옆에서 싸는 거야. 근데 지금 급하니까 싸는 배 앞에 갔잖아. 싸는데 문제는 뭐냐? 싸잖아. 근데 네, 그러면 한 2, 3분에 한 번씩 물이 흘러서 내려와 그냥 자동으로. 그럼 저쪽에서 내가 싸고 있던 말도 물이 내려와서 이게 중간에 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피해야지. 멍청한 게 뭐냐? 사람들이 저쪽 가서 대부분 싼 거야. 아, 맨 위쪽에. 어,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쪽팔리니까 이쪽에 싼 거지. 근데 걔네들은 오늘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나를 본 거지. 그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저는 고등학교 때 화장실이 그 앞에 문이 있으면 앞에 이제 환기대라고 완전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빗살로 이렇게 문 이렇게 되잖아. 살짝. 이게 다 깨져 있었어. 없어.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네모야. 난 태어나서 그런 화장실을 처음 봤거든. 근데 그래서 아, 2층만 이 칸만 그런가라고 봤는데 다 없는 거야. 그래서 아 2층만 그런가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 다 없는 없어. 거야. 이 고등학교의 화장실에 있는 문은 다 없어 이게. 그래서 거기는 왜 안 바꿨지?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그렇게 생겼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문화 이름도 정확하게 배문 고등학교거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학교의 문화는 뭐였냐면 자켓 있잖아. 네. 아, 거기다 자켓을 벗어서 거기다 걸면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표시인 거지. 근데 학교에서 똥을 싸셨어요? 너무 급하면 싸지. 매번 아니지만 한두 번이지. 그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보통 안에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이야. 담배 빼면 뚫어놓은 것 같아. 감시하는. 그런 용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동안은 화장실 못 간 애들도 막 되게 많고. 근데 저는 학교에서 똥 싸면 막 김쌤 똥 싼다 이러면 애들 막 가가지고 그 막 국민학교 때 아닙니까? 물 뿌리고 막 중학교 막 때까지는 두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안 그러지 않아요? 야, 저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은 똥 싸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어쨌든 각자 쓰니까. 냄새가 나잖아. 그쵸, 냄새가 나지. 그리고 오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화장실 막 우르르 다 같이 가잖아. 그쵸. 한 칸에 보통 우르르. 그런 사. 아, 응? 한 칸에? 어, 한 명씩 같이 들어갈 때 그러지 있던데. 그러지 않아요? 아,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한 칸에 셋이 들어가서 한 명은 볼일 보고 두 명은 서 있대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는 저는 화장실도 그냥 혼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반칙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다 오줌인데 한 명 똥 싸면 이제 우정 깨지나?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근데 같이 들어갈 때는 똥 싸는 친구는 없죠. 없지 않을까요? 그건 좀 매너가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알 수 물론 남자들은 애초에 같이 가질 않기 때문에 남자들 같이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아 근데 심지어 예를 들어 세 명이 같이 들어가 근데 그 중에 다 싸는 것도 아니고 한 명만 싸는데 같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더 많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 그러면
안 지금 볼일 보잖아. 그러면 벽 쪽을 봐, 얘 쪽을 봐. 저는 벽 쪽을 봤던 것 같아요. 굳이 그거 앉아 있는 거를 그러니까 볼 또 안 볼 건데 왜 같이 들어가? 근데 얘기하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저도 보라고 모르겠어요. 그 너 나 무시해. 내 눈 봐, 내 눈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저도 근데 요즘은 또 화장실이 달라졌으니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저 때도 그 앉아서 싸는 거였기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죠. 앉아 있으니까. 아 남자들이 다 같이 들어갈 땐 담배 피러 갈 때네. 그 왜 그랬을까? 그냥 그때는 친구랑 뭐든 같이 하고 싶으니까 아, 떨어지기 싫어서. 어, 뭐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은 내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 둘이 뒷담화 까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야, 일단 같이 가 이거. 그냥 같이 가자가 되게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아, 이거 화장실이 한두 곳도 없네. 김쌤, 더무비. 저는 영화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 준비했고, 이게 약간 김마담 닮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코 뭉뚝하고 이런 애 나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김마담 닮은 리키 저 베이스라는 사람이 각본, 감독, 제작, 주연까지 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네네. 스토리는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로 거짓말이 없냐면 남주가 여주를 이제 처음 만나러 집으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자가 처음 딱 방귀 잡아서 아 나 방금까지 자위하고 있었는데 좀만 기다리라고 막 이 정도로 솔직한 그리고 뭐 남주가 이제 직장에서 해고될 상황인데 그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남주 엄마는 요양원에 있는데 요양원에 갔더니 이제 엄마 곧 있으면 돌아가세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요양원도 요양원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곧 뭐라고 돼 있더라? 뭐 가장 늙은 뭐 우울하고 늙은 사람들 모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이 남주가 처음에 이제 여자랑 소개팅을 하고 그다음에 잘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해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집에 우울하게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찾아와서 집세 내라고. 그래서 해고돼서 낼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면 이제 나가라.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은행에 가서 은행에 300달러밖에 없는데 전산이 잠깐 마비된 상태야. 이제 얼마 있었냐? 돈 얼마 있었냐?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게 입이 꼬물꼬물하더니 800달러. 그래서 전산이 돌아왔는데 전산에는 300달러고 이 사람은 800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이 은행 직원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800달러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거짓말을 발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은 이제 다 진실만 하는 세상 속에서 요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요 영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거 왜 골랐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요. 기쁨이잖아 이게 저희가 주제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되게 기쁘지 않아요? 나도 기뻤는데. 난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믿어주잖아. 그런 것도 있고 나만 쓸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아니 영화 자체가 다 진실만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프지 우울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삭막하죠. 아니 왜 그냥 이렇게 뭐 약간 돌려서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너 못생겼어 뭐 이러기도 하고 나 너가 너무 싫어 뭐 이런 거 이런 세상이 아닌 게 난 좀 좋던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 저는 그치? 원래 제 말투라서 저게 뭐가 이상하지라고 하고 계속 그러고 저는 좀 근데 이게 거짓말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거는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보면서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면 되지 저렇게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하는 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 뭐 이제 필터가 그러니까, 아예 아니 그거 봐봐. 그럼 들어올 때 만약에 처음에 자위하고 있었잖아. 그럼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이랬는데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 뭐 하고 있었냐고 할 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만 너 못생겼어 뭐 그냥 묻지도 않은 말을 예를 들면은 아니 근데 대부분 다 물어보는 말을 대답한 거지. 오늘 뭐 데이트
어떨 어땠어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물어보면 너랑은 재미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하잖아. 늘 거기서 뭔가 하나 더 가고 그러잖아요. 영화상의 그치. 뭐 영화상 영화의 재미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저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랑 좀 무례한 거랑은 좀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처음에 보면서는. 그럼 어떠셨는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거 예전에 뭐 하여튼 어디서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안 봤었거든요. 되게 뻔할 것 같았어, 뭔가. 유치하고. 근데 생각보다 난 괜찮던데? 그리고 막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다, 막 대단한 코미디 영화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마지막 부분에 뭔가 그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물론 결론은 뭐 단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뻔한 그냥 결론이긴 한데 중간에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도 난 괜찮던데? 괜찮았어요 저는. 2009년 영화 치고는 만듦새가 지금 봐도 엄청 후지진 않죠. 드라마 쪽이라. 저도 소재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았고 웃긴 부분도 전 꽤 있었어요. 뭐가 웃겼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은근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하는 행위나 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나 갑자기 김쌤인데 나 김마담이야 이러면 하이 김마담 갑자기 저쪽에서 일반의 의심도 없이 그 믿는 그런 것도 되게 웃기고 좀 나름 부담 없이 그냥 한 시간 반 정도 볼 만한 영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중간중간에 아쉬움도 있고 좀 뻔하게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워낙에 다 좀 우울한 영화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기쁨을 한번 느껴보고자 네, 골라봤어요. 그런 깊은 뜻이. 저는 그 리키 저바이스가 희극인이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이 사람이 하는 스탠딩 코미디 다른 거 세 개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고. 진짜 스탠딩 코미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희극인이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도 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 티나 페이나 뭐 CK 루이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이 영화가 그 짤로 유명하잖아요. 그 개새끼구만. 종교 그 부분에서 이거 아주 개새끼구만. 그 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알바 씨는? 전 뭐 그냥 저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얘가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엄청난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거는 없고 착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뇌하는 거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저의 취향이다 보니 그런 게 없이 그냥 뭔가 원래 그 여자 주인공과의 로맨스도 그렇고 이거 뭐 내가 혹시 뭐 놓친 게 있나? 뭔가 보다가 맥주 마시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뭔가 건너뛴 부분이 있나? 뭐 이러면서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2009년에 나온 영화다 보니 뭐 그래서 그랬나?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같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되게 플랫하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더 많다. 왜냐면 저는 이게 약간 SNL 꽁트 스케치 이런 느낌으로 기획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이거 소재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좀 판을 좀 벌려본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요양원에 이제 죽기 전에 엄마가 죽는 거를 좀 무서워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로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 이런 이 장면 있잖아요. 전 그 장면은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았어요. 저는 죽는 게 정말 너무 무섭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장면 없었으면 이 영화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딱 그것만 좋았어. 근데 그때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그것까지 보고 이제 뭔가 그러면 이 다음에는 거짓말로 된 뭔가가 나오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치. 푸시식 막 그래서 좀 더 아쉽게 느낀 것 같아. 제목은 거짓말의 발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화와
종교의 발명 뭐 이런 느낌. 그렇지. 종교의 탄생. 사실 리키 저페이스가 코미디 하는 스타일이 훨씬 더 센데 난 그 정도 수일자라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너무 좀 라이트한 느낌. 아 그리고 저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 2009년이면 엄청 옛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15년이요 15년 지금. 근데 15년. 제가 2009년이면은 저 20살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 안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일 뿐이지 예를 들면은 막 시대가 뭐 되게 다르고 이런 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너무 남자 주인공의 그 유전자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왜 그러지? 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저도 약간 이 영화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여주의 그 정신세계. 그러니까 좀 뭐 혼자가 그 가치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 가치관이 그 여자 주인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 2009년이 좀 그런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우리 세상의 2009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그냥 발전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해와 납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은 뭔가 내 후손 단지? 근데 그 캐릭터는 엄마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 엄마, 엄마 씬이 한번 나오잖아요. 엄마가 굉장히 주입을 시키잖아요. 얘가 생각해서 큰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육, 뭐 가스라이팅까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거에 얘기로 그 여자가 계속 그걸 찾는 것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거 이렇게 교육 받은 거와 자기의 선택을 보여주려고 엄마 씬이 나오는지 아느나 싶더라고. 중간에 마지막쯤에 이제 엄마가 거짓에 뭔가 대척점으로 쓴 것 같기도 해요. DNA 자체는 이게 절대적인 사실이니까. 아 바뀌지 않으니까. 네,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조금 억지성은 좀 있죠. 아니 뭐 네, 영화 네, 저 네. 소재 영화, 그 설정 자체가 그런 거죠. 저는 따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옛날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나쁘지 않았는데 소재 재밌어서 저는 PPL을 이야 존나 세게 하는 피자. 거예요. 피자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그래서 콜라는 펩시를 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펩시를. 펩시가 밀어줘서 코카콜라가 처음에 단맛이 많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차에 붙어 있는 거는 코카콜라 없을 때 맛이라고. 저 세상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 아 이거 펩시에서 돈 듣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PPL 가려면 이 정도는 가야지 이 생각 들더라고. 장단점도 있으세요 혹시 이거 보시면서? 장점은 그 설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 그 세계관 자체가 장점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단점은 그걸 조금 더 매력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이게 캐릭터 남주의 캐릭터를 좀 착한 사람으로 그냥 설정을 해버려서 그 이상 욕심을 안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처음에 이제 그 너 나랑 섹스 안 하면은 지구가 멸망해 이럴 때 한 12명은 건드리고 다닌 후에 뭐 그런다든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바로 그냥 후회하는 거 보면 포기가 빨라. 그리고 뭐 아 내가 거짓말로 인해서 선행을 할 수 있네? 라는 그거를 또 자기 욕심 전에 이미 또 선행을 막 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천성이 좀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그렇게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보면 너무 밋밋하긴 하죠. 이 소재 설정에서는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라이어 라이어 옛날에 그 짐 캐리 나왔던 거잖아요. 그 영화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캐릭터가 원체 세니까 살린 게 있고 얘네 미국 문화들 중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나잖아 존나 칭찬해 돌아 쓰는 순간 까거든. 아 그냥 진짜 진짜 너무 잘 지내다가 얘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 네 명에서 그냥 완전히 뒷담화를 아 그 수준이 아주 아주 세요 아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녹아있지 않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만남이 약간 근데 본인이 연기했잖아요 이거 본인이 감독하고 본인이 감독하고 내가 다 본인이 그랬으니까. 제작하고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본인이 됐냐 이 새끼야. 아니,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미국 애들이 그 소재로 자꾸 영화를 만드는 거 보면 거짓말?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묻어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짓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시작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요즘에 청문회 보면서 이런 세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은 거짓말만 하잖아. 그냥 말도 아닌 것 같던데
제일 좋았던 장면들 혹시 아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요양원? 뭐, 어 병원? 엄마 병원 저는 예,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긴 하죠. 맞아. 가장 그리고 뭔가 납득이 되는 어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캐시 장면이었거든요. 캐시? 아니 그 돈.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약간 어, 다시 보니까 더 약간 감동적인 게 있어요. 그 돈이 돈? 뭐예요? 어떤 돈? 기계를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800불 있다고 한 걸 믿는 거? 때 그냥 너무 당연하게 기계가 나한테 잘못, 보여줘도 기계가 잘못된 거고 기계가 잘못되고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없어졌어 지금은. 똑같이 얘기해도 여기 내가 나오면 이 사람보다는 이거를 믿는 세대가 와가지고 그게 좀 나는 보면서 야 저거 좀 되게 좀 그렇다 생각 들더라고. 그럼 뭐 엑셀 계산한 거 계산기로 계산 다시 할까요? 아저씨 그 아저씨 아 근데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 되게 좀 없는 문화니까 요즘 기계가 나와도 사람이 저 800불이에요 그러면 딱 하는 그게 좀 저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되게 보수적이야. 이런 기계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은근히 좀 그 배척하는 그런 게 있는 거. 누가요? 여기? 김마담? 나는 사람 아날로그적인 거가 더 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 야구 그것도 안 믿고. 야구 그게 뭐예요? ABS. ABS. ABS 그것도 안 믿고. 근데 결국 그것 다 나중에 얘기해. 아, 왜냐면 이제 높낮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만 그거. 진짜 심판보다 문제가 적잖아. 처음에 몰랐어 난 그건. 아무튼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와가지고. 저는 종교의 탄생 부분이죠. 아, 그렇죠. 인상 깊죠. 10계명 마지막 성당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피자옷에. 실제로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종교라는 거의 탄생 자체가. 아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작되지 않았을까. 인류 공동체의 그 문화 발전이 이 모닥불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닥불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뭐 후대에 뭐 지식도 전수하고 뭐 문화 같은 것도 그쵸. 생기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이제 좀 뻥을 쳤겠지. 구라구라인 놈 있었어? 원래 이제 추장 같은 게 처음에는 뭐 피지컬로 그냥 됐다면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게 종교에서 그 부여해주는 권위 같은 걸로 이제 자기가 추장이나 뭐 그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살렸잖아요. 천공이 문제다? 그치. 천공이 왜 권위를 줬어? 권위를 줬다? 아주 큰일 날 놈이네 저거. 하여튼 그런 그 진짜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내가 꿈에서 저기 뭐 하느님이 나한테 여기 왕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또 뭐 있어요? 기억나는 장면들? 없으면 뭐 아니,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영화가 다시 보니까 볼 게 또 은근히 있더라고요.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사랑 얘기지만 야 그리고 영화 짧아서 좋아요. 1시간 반 아니야? 그러니까 1시간 반인데 뭐 요것저것 빼면 1시간 20분? 그러니까 아. 시간을 이 정도면 아직 한참 남았나? 이렇게 시간 봤더니 한 20분밖에 안 남았던 거 그래서 뭐야 이거 근데 그런 능력 있으면 제일 하고 싶은 거지만 뭐 있어요? 저는 우리 방송 안 들으면 죽는다. 매주 들어야 살 수 있다. 요 세상에서 요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 매번 매주 한 60억 뷰 찍히는 거 아니야. 온 가족이 매일 매 시간에 있겠다. 아주 바람직해. 이 방송을 다들 너무 사랑하네요. 거짓말의 발명이야 지금.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야? 60억 뷰면. 뭐 생각해보신 생각 있어요? 나는 세계 정복. 나만 거짓말할 수 있으면 세계 정복은 진짜 한 하루면 할 것 같더라고. 이 남주가 착해. 착한 너무 착해. 이 정도. 이 정도만 하는 거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하고 거짓말 하겠다고? 방금 한동훈 느낌 나잖아. 살짝 이것도 맞고 조금도 맞고. 알바 씨는 뭐 거짓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저도 뭐 딱히 라고 거짓말을 하는 뭐 강춘지 어떤지 한번 마지막으로 저는 적당히 적당히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다 보면 우리가 고르는데 한 시간이잖아. 아. 한 번쯤은 그냥 가볍게 보는 만한 영화. 저는 처음에 이거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제목만 보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왜 오늘은 다큐멘터리 약간 어른 그 김장사 같은 느낌으로 진짜로 거짓말이 어떻게 발명이 됐나 뭔가 이런 걸 다루는 다큐멘터리인 왠 인턴 그 네이버에 치니까 제목이 다른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거짓말의 발명이라고 검색을 해도 뭐 되게 기다란 제목으로 나와요. 맞아 뭐 다른 뭐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곳에선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다. 끝. 아 다큐인 줄 알았다. 네, 다큐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저는 평 그냥. 영화 자체가 평이하다 보니까 그냥
추천도 그냥 뭐 그래 추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보면서 그 영화 보면서 아이 저기 뭐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보지 마시라고 할 것 같아. 아, 이거 그치. 그런 영화가 아니고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면 삼체를 보셔라. 아, 일단 이거 보면서 삼체가 계속 떠오르는 게 아, 진짜? 삼체에서 아. 외계인은 거짓말을 못하잖아. 네네네. 거짓말이라는 아, 거 자체가 없잖아요. 설정이지. 그러니까 저런 설정을 할 거면 삼체 정도의 설정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라서 그런 놈들은 이걸 봐야 돼. 이거 아주 시작부터가 이상한 설정 자체가 아, 안 된다고 하는 놈들이 이거 한번 봐라. 저도 적당히 추천. 주말에 적당히. 보기. 근데 이거는 딴 짓 안 하고 그냥 봐야 되는 영화라 그래요? 말들이 계속 말들을 봐야 내용이 알잖아. 거짓말 아. 어떻게 하는지. 그 영어 아시는 분들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장난 같은 거 엄청 많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저도 저 사실 미국식 그런 유머 같은 거를 저는 잘 못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100% 느껴가지고 막 재밌게 보질 못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 지금 뭔가 티키타카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런 것들에서 재미를 못 느끼니까 더 약간 쏘쏘하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정도 뭐 어, 아 저거 하나 있구나. 네, 리뷰. 저 저기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어, 책 광고예요? 광고. 요거 요 책은 뭐냐면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고 애플 TV에 있어요. 애플 TV에 애플 TV에 애플 TV 애니메이션으로 있고 2023년에 요거 단편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상 받은 건데 약간 그 선문답 같은 내용으로 이제 뭐 인생의 뭐 사랑, 우정, 행복 이런 거를 우리나라 거예요? 소설이에요? 그림책. 아, 그림. 그림책 이런 건데 그림이 봐봐요. 들어서 보여주세요. 들어서 그림이 좀 아~ 그림이 많이 이뻐요. 아~ 동화 같은 느낌. 잘 그렸다. 그림이 진짜 이쁘고 그리고 요거는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처음 읽어봤는데 요게 소설로도 있거든요. 들어서 제5 도설장이라고 커트보니까 도설장. 작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알쓸신잡 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요거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설명 더 잘하시니까 그거 보시고요. 내부는 어때요? 내부요? 그림 좋습니다. 아 네. 이것도 안에 아, 요거는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인데 커트 보니거 작가 소설을 제가 처음 읽어본 게 타임 퀘이크라고 있거든요. 읽고 나서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 이거를 누군가가 뭐 영상화나 이미지화를 시킨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이 대표 소설이거든요. 제5 도살장. 근데 요게 그 그래픽 노블로 있길래 읽어봤는데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소설판이 있으면 이제 찾아서 볼 건데 확실히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전체 내용이 간단하게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 주인공이 PTSD를 겪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대한 아니면 전쟁 2차 세계대전 전쟁에 대한 PTSD를 약간 자서전적인 느낌으로 이제 풀어낸 건데 람보네 람보 예, 근데 이제 거기에 SF적인 요소도 막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흥미진진하다. 소개는 SF 소설로 나오네요. 반전 풍자 SF 그 책은 그 책은 간단하게 뭐예요? 여우와 뭐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요건 그냥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책인데 이제 좀 명언? 명언 그런 거를 약간 좀 나열해 놓은 듯한 느낌? 근데 그림이랑 이게 내용이 워낙에 좀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위로가 필요하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한 번씩 보세요. 베스트셀러라고 나오네요. 아,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의 말. 울고 있는 소년에게 두더지가 와서 얘기했다. 넌 왜 울고 있니? 어 맞아요. 약간 이런 그런 거야? 어린 왕자 같은 느낌 있어요. 야 이거 너무 따뜻한데 여름에 읽으면 안 되겠다. 아주 겨울 읽었다 이거. 그럼 이 정도로 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님부터 다음번에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